강서구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환경 분야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개화산 되살리기 등 도시환경 분야 사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자전거 도로 정비, 안전시설 확충, 이동수리센터 운영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전거 도로를 연장해 총 41km의 자전거 도로를 구축했으며 400여 개의 자전거 보관대를 신설하거나 정비했습니다. 자전거 미끄럼 방지 포장, 야간 사고 예방을 위한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도 챙겼습니다. 또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는 마곡지구와 안전에 취약한 전곡초등학교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 안전펜스를 설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개화산 되살리기 사업은 유실되는 자원으로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선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업은 유출 지하수를 개화산으로 끌어들여 산불 방제나 생태계를 위한 용수로 활용하고 인공폭포, 생태수로 등을 만들어 물순화 친수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